무더운 여름밤, 축제를 즐기러 온 관객들로 극장이 북적입니다. 9일간 진행되는 문화인들의 축제,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가 문을 열었습니다. 음악과 춤,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이곳에선 개막작 시카고를 비롯해 다양한 뮤지컬 영화들이 관객을 맞이합니다.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고전부터 최신작까지 다양한 뮤지컬 영화는 물론이고 이색적인 기획 공연까지 만날 수 있는 세계 유일 뮤지컬 장르 영화제입니다. 이번 축제에선 아카데미 6개 부분을 수상한 라라랜드와 시카고, 레미제라블 등 총 31편의 작품을 선보입니다. 춤을 즐기는 젊은이부터 고전 영화의 향수를 찾는 이까지 관객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갖고 극장을 찾았습니다. 평소에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편인데요. 뮤지컬은 음악과 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네, 영화제 참여했습니다. 젊었을 시절에 뮤지컬에 많이 심취했는데 그동안에 일어나고 못 봐가지고 이제 이 충무로에서 하는 계기가 돼서 개막 첫날 가장 먼저 영화와 뮤지컬의 거장인 바포 씨 헌정 공연이 무대를 뜨겁게 달구고 이어진 시카고는 무성 영화의 라이브 연주를 접목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. 또 영화 서편제에 클래식과 판소리가 결합된 춘향가 역시 일상에 지친 관객을 잠시나마 쉴 수 있게 합니다. 일상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환상, 그렇게 꿈 같은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참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밖에도 폐막작인 레미제라블과 뮤지컬 미스 사이공은 25주년 특별 공연으로 무대를 열고 즉석에서 열리는 야외 플래시몹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축제는 30일까지 충무 아트센터 등 세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TBS 박가현입니다.